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어디쯤 계시는지,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올라오는 거좀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더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뭐 추천에 앞서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두산 퓨어셀 이거 여러분들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아이고. 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좀 사세요.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우리는 뭐 37,900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9,000원 이 라인에서라도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많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키스마크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반 나눠 보시면은 또 똑같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진짜 사세요. 매수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미 제 영상을 뭐 처음부터 좀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셔서 수익 중이실 텐데 아직도 없으신 분들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영상을 다 꾸준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도전비존 이런 거 여러분들 차트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수익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는 좀 3,500원 이 부근에 왔을 때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3,25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번 저항 먹고 나왔기 때문에 3,500원 부근에서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혼자서 진짜 수익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어딘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좋으면은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좋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고 진짜 혼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은 나중에도 똑같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포트 운영해서 같이 조금 수익 내는 좀 방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2개월만이라도 하세요. 하시면서 조금 수익적인 부분 감을 잡아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좀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되게 편하네요. 뭐 그렇게 뭐 위에 계신다고 하셔도 뭐 그렇게 걱정이 없고 어차피 또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런 종목은 계속 끌고 가세요. 계속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삼성전자 가지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좀 1차적인 목표가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8만 원이기 때문에 좀 위에 계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굳이 만약에 지금 없으시다 하시면은 5만 5천 원좀이 부근 이 라인에 왔을 때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 라인이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올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다리면 옵니다. 기다리면 와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얘기를 해드리면은, 주식해서 당연히 돈을 잃고 좀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돈을 잃으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무조건 본전 욕심이에요. 자, 여기서 사셔서 지금 뭐 이렇게 내려왔어도 아, 여기까지 와야지 하면서 조금 그런 종목이 있고, 기다리면 오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아닌 종목에서 계속 본전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빠르게 좀 본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싶다 하면서 좀 무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조금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매매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시작해서 좀 망하는 케이스가 지금 처음 첫 번째로는 이제 몰빵을 해서 몰빵 습관 때문에 좀 깡통 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좀 폭망을 한 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가서 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진짜 좌절감으로 한강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세 번째 한강 가는 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인데, 주식으로 뭐 폭망했다가 뭐 진짜 한강 가는 사람들은 진짜 욕 바가지로 먹어야 되고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건 뭐 돈을 조금 잃는다고 여러분들 진짜 무리해서 막 단타로 빠르게 회복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정석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간혹 보면은 나는 투자금이 적으니까 원금 회복을 위해서 단타로 빨리빨리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해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잘하면 원금 회복 이상으로 수익이 날 건데, 대부분 원금 회복은커녕 주머니에 든 짤짤이 이거 돈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건데,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잘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정석적인 투자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정석적인 투자로 하냐?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좀 관리를 할수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포트 자체를 조금 잘 짜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진짜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정말 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자꾸 주식을 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안타까워요. 투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가 삼성전자 이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평당 관리하면은 어차피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좋은 회사인 거 알고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회사인 거 아니까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다리시면 되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뭐 헬릭스미스 이런 거 백날 첫날 기다려 봤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진짜 상장 폐지 한순간이에요. 자뭐 신라젠도 있고 이노와이즈, 아니 이노와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도 처음에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좋은 종목이다 막 좋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진짜 한순간에 상장 폐지로 가버려요. 이거 거래 정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라갈 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계시 더라도 뭐이 61층 뭐 거의 63 빌딩 가기 직전 이렇게 뭐 펜트하우스 위에 계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잡주 같은 것들 저는 무조건 추천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잡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정리하실 거면은 좀 칼같이 정리를 하시고 좀 본전 생각보다도 좀 다시 새롭게 포트를 짜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보통 이렇게 조금 굉장히 3분기 이슈 자체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영업이 분명히 좋을 거고 핸드폰 출하량 굉장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끝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핸드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는 잠잠해지니까 출하량을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진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배당 4번 줘요. 참 착한 회사, 착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4번 주는 거 웬만한 회사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수 기회에 뭐 급하게 뭐 지금 뭐 당장에 59,000원, 55,000원이 올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리면은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들은 한 방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좀 굉장히 좋은 종목도 많이 보이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더존비전도 그렇고 뭐 웹젠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여기서 갭이 있는 거 이거 채우러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굳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아직도 매수가 근처도 못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여러분들 뭐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좀 재무제표 이런 거는 좀한 번씩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 뭐 KMW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끌고 가세요. 이런 지금 뭐 차트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고 좀 5G 이거 올해 무조건 한번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좀 담아두시고 차라리 이런 거 차라리 비중 들어가시고 이상한 잡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거 사시고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크게 수익 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너무 걱정 뭐 위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좀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끝은 1차 목표가는 8만 원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